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. 우와, 예쁘다. 그냥 다 보이네요. 이거는 부자란입니다. 얘는 제라늄. 페라고늄일지도 모르죠. 이것도 제라늄. 얘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형광스킨이 너무 2년이 다 돼가는데 너무 허약해서 하나 더 샀어요. 얘는 베고니아. 얘는 지금 처음 키워보는 수호초인 것 같아요. 잘 모르는 거 보니까. 예. 얘는 마리안느 키우고 있는데 조금 작은 것 같아서 구입했는데 여전히 얘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얘는 해피트리인가 녹보스인가 잘 모르겠어요. 얘는 싱거니움. 사무실에서 키우다가 잎사귀 하나 남은 상태로 갖고 내려와서 잘 키웠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해서 하나 더 샀어요. 얘는 베고니아. 얘는 기억이 잘안 나네. 얘는 행운목입니다. 1,500원 주고 사서 잘 키워서 굉장히 크고 있는데 다시 하나 더 구입했어요. 지금은 최저가가 1,900원이네요. 1,900원입니다. 네 개는 완전히 다 박스를 벗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그네 개는 브레옥잠, 그리고 해마리아, 그리고 요거 독초라서 전에 키우다가 아이들한테 위험할 것 같아서 안 키웠던 오랜만에 다시 키우는 란타나네요. 이건 굉장한 독초예요. 어린아이들이나 그 애완동물이 있는 사람들은 키우기 곤란해요. 지금 얘가 지금 해피트리인 것 같은데 녹보수하고 좀 헷갈리는데요. 얘가 녹보수일 거고 얘가 해피트리일 겁니다. 일단 오늘 들어온 화초 언박싱이었습니다. 엄청 크게 자라고 있는 행운목도 이런 식으로 뿌리가 없이 도착했던 이보다 좀 작았던 1,500원짜리였습니다. 이것도 뿌리 내서 잘 키워야죠.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언박싱입니다. 감사합니다.